바울이 그 당시 자기를 육체를 부득불 자랑했어요. 그 당시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종일까? 예, 성들이 구분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수 없이 지금의 우리 사도 바울이 최고로 알고 또 성경 이렇게 많이 기록했고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을 인정도 안 하고 이 내용이 지금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할수 없이 바울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데 내게 자랑하면서도 어리석은지도 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은 어리석거든요. 그러면서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혈통으로도 나도 완벽하게 이스라엘이고 23절 그게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은 막으니와 내가 다만이 일꾼이다. 일꾼의 자격이 어떻게 이랬는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유대에게 40에 하나 감회를 다섯 번 맞았다. 예수님도 이 매를 맞았어요. 39대 갈고리 채찍 온몸 박혀놓고 근데 바울은 다섯 번한번 맞아도 뼈가 어스러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는데 다섯 번, 한 번만 맞아도 이건 엄청난 건데. 다섯 번이나 맞았대. 세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마다 지내고, 배가 파선하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떼먹다고, 물 위에 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정 위험, 모든 위험을 다 그러면서도 수고 예수고 여러분 자도 먹고 지금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지금 배부르게 굶고 죽고 헐벗어 이렇게 매워 먹고 굶고 죽고 헐벗고 자도 먹고 이건데 이 정도가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직도 이게 눌리는 거 있어요 그걸 염려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게 어쩔까 어쩔까 자꾸 그 개척은 네가 지금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누가 약하면 약하지 않더냐? 약한 자에 같이 약해주고 실족하면 실족하지 않더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했는데 아마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누가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뭐 백분의 일도 우리는 못해 이건. 그러면 아니 바울의 가장 위대한 종이 가장 큰 역사한 종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생하게 놔두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좀 편하게 쉽게 좀 하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을 캐버렸단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미쳐서 사람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렇지 세상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못 견뎌서 막 불철주야 뛰어다녀 막 목숨 걸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학자들은 바울이 그 땅에 했던 그 모든 사역은 지금 현대교회 500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상상이 안 되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막 별일 다 했으니까. 지금 제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본질 회복이 뭘까? 복음적인 설교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막 그래. 이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막 아주 열렬하게 설교를 잘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좋아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본질이 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못 따라가? 허다 꺾어 죽어버려.
아예 이제 진료 갖고 안 해. 전도 뭐 아이고 나 그만해. 야 그만 지쳐 그만하고 딱 쓰러져 버려. 그것이 복음이냐고. 미련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대로 하긴 해야 되고 이거 이제 반 10분이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해야 되냐. 근데 이건 최고의 그 모델이고 어떻게 우리가 나부터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나부터 못한 거 어떻게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을 하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죠.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면 마음만 들리고 더 힘들어갖고 질려본다니까. 그러면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동기부여를 시켜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돼. 전도 하고 싶은 마음. 용서 안 돼. 용서가 되어져야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면 율법이 되고 복음은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마음을 주고 영의 성령의 은혜가 와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 하거든요. 그 믿음만큼 하예요. 믿음만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과 사랑의 관계. 우리 사랑 얘기인데 사실은 믿음의 크기가 사랑이에요. 믿음이 뭔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예수 십자가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관계, 믿음 하나님 관계라고 봐야 돼. 관계.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성의 역사를 해요. 전선줄에 고압선의 크기만큼 전류가 크게 흐르고 또 수도관 파이프 크기만큼 물이 많이 흐르는데 어떻게 고압선을 설치할 것인가? 어떻게 성의 물이 많이 오게끔 수도관을 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시켜 그렇게 만들어 하게끔 하기 마음 있게끔 만들어 그런 사람은 다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믿음과 믿음의 뭘까? 믿음의 나무 사랑의 열매. 믿음의 나무만큼 나무가 가야 돼요. 가지도 막 그러면 사랑의 열매 맞이 매죠. 소망이 참 그걸 창고 따다 그것이 천국에 이제 그거 열매가 창고에 가버리면 상급이 되는 건데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은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이 믿음으로 예생 주님 만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뭐 큰일꾼 한마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가 1톤 트럭은 1톤만큼 싣습니다. 10톤은 10톤만큼 싣는데 1톤만큼은 1톤이라는 그 적재 양만큼 바뀌어야 함 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톤 싣으면 빵꾸 나버려요. 1톤을 10톤을 어떻게 만들까? 1톤밖에 안 돼, 이 사람 믿음이 최고. 1톤은 1톤 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실으면 못 가버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날마다 전도다라 날마다 처리하고 날마다 하고. 이게 난 못 다녀요. 난 못 다녀요. 도망가버려요. 도망가. 어떻게? 내 믿음을 키워줘야 된대. 너부터 믿음 키워. 네가 본을 보이고 너도 10톤 트럭이 해야 네 성도가 5톤 트럭이 되지. 저도 1톤 트럭이면서 10톤 트럭은 누가 하냐고. 자기도 묻은 거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자동차가 흘러간다고 뭐 굴러가야 되냐. 기름 넣어야 되냐. 기름. 기름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성령이 사랑형이죠. 굴러가야 되거든. 이게 계속 기름을 넣어. 계속 기름 넣는 것이 무실성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또 와야 되고 또 기름 넣고 그리고 또 성령에 불을 붙여. 그러면 이제 드릉드릉 혹은 이제 시동 엔진에서 일단 불을 붙여놓으면 이제 자기가 잘 가야 돼요. 잘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인데 가만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즐기면 되거든요. 재미를 느낀 사람은 그 사람이 이깁니다. 재미. 억지로는 한계가 와버려. 전도 재미부터 봐. 불 붙어요. 정말 제가 전도하면 불이 붙었고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 막 근데 밤 10시 됐어요. 아파트 앞에서 10시네 사람 없네. 어이구 10시 됐네. 사람 없어. 50명 60명 막 그때 막 죽어갖고 다닐 때요.
아침부터 50, 60명 카드 끊어봤어. 근데 요 시간 아닌 거 재미가 없다. 근데 하기 싫다면 죽어도 어찌 10시까지 하네요. 뭘 전 기도? 불부터 봐. 밤새 기도가 되고. 뭐, 밤새 대 전도, 뭐, 설교? 9시간 내버려. 막 중국 가고 9시간 됐다 계속. 예, 재밌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막. 이거 하고 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을 붙이고 어떻게 할까. 내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가 이제 사명만 가지면, 나한테 이렇게 사명 가지면 이제 거기서 불이 탑니다. 사명 갑다. 나는 너를 지명에 불렀다. 난 너를 기다린다.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너를 통해 세계 다 살릴 거야. 나 같은 것이요? 불러주셨네. 와, 감사해갖고, 우메우메 나를 쓰시길 원하시네. 그러면요, 목숨 걸어버리죠. 인간은 주님이 사랑을 느낄 때 이래요. 너 지옥 갈 거 권해줬잖아. 너 그래도 용서해. 가라서 감사해. 막 그래서 행복이하고 막 뛰고. 근데 주님과 일대일 관계가 뭐냐? 믿음이고. 그거 결국은 그 믿음의 내용이 말씀인데,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한 거,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어라, 주어라.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하면서 이건 말씀이 깨닫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래도 한계를 못 느껴. 나는 못해요. 못 밖에 죽었나니 내 안에 그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데 예수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그 말이 크라이막스라는 걸 알아야 다 이뤘다. 뭐 완성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미 승리한 건데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 이사 약속 가나다 네 바빠 하는 거 다 너에게 주노니 그거 십자가 다 이뤘다고 연결해서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한번 한계가 나요. 주님의 생명을 살면 불이 붙어요. 다시 말하면 맡기고 의지해야 돼 이제. 믿음은 맡기고 의지한 거거든요. 주님의 이 생,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한 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주님의 연합이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나 끌려가면 안 된다. 성령 역사라죠. 그러면 주님이 하는 대로만 가면 되고 난 따라가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 주님의 동행을 순간순간 느껴요. 제 얘기했지만 오늘 고린도 11장 제 성경책 지금 이거 달라요. 성경책 안 갖고 와. 이러면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왔어. 11장하고 딱 펴인 11장 이 자리에 딱 나왔어. 방금 전에 주여 감사해요. 근데 하면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요 11장 여기가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 이 말씀 내가 어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 11장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편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쩌다 그럴 때 있어. 어쩌다 항상 그런다고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쩌다 한번 해도, 주여, 주님 말씀 전하기 원하시구나. 그거 이제 그때 찡 느껴요. 그때 은혜가 내. 날마다. 그러면 동의, 다 이뤘다. 그 주님과 동행을 하시면서 내가 이룰 때 행복해요. 기뻐. 기뻐. 이렇게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돌 거예요, 이제. 이대로 계속 갖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즐기면 되거든요. 저는 바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둑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밤새 뛰어버려. 밤 안 자.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바둑까지 재밌을까, 아마. 근데 이제, 아이고, 복음 관계없으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즐기면서 여행 즐기고 뭘 즐기느냐 뭐 그 사람이야. 그 뭘 즐겨?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 인생이 그것이지. 맨날 관심이 뭐냐고. 근데 즐긴다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병이 낫고 음성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교제하고 그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희열을 그런 사람은 고수라고 고수. 고수가 돼야 돼.
이 독수리가 날개, 독수리가 믿음의 비상인데 독수리를 내놨잖아요. 참새처럼 바둥거리지 말자. 저 착 멋있게 날아보자. 멋있어. 뭐 독수리 날개가 2m예요. 독수리 날개 못 쳐요. 2m가 어떻게 날개 칩니까? 안 쳐요. 독수리 날개 친 게 아니고 비상한데, 비상은 뭐냐면 날개가 믿음이다. 그리고 바람을 타라.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면요, 더 빨리 날아버려. 폭풍 가운데서 바람이, 독수리는 그 각을 바람 가게 맞았고,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막, 환란 가거나 폭풍이 와봐라. 뭐, 코로나로 약 한 달 동안 나를 죽여봐라. 독수리 날아볼 거다. 뭐, 그걸 받아, 그냥, 뭐라. 뭐, 나 죽이려고 정부에 죽지. 어? 절대 안 될 거다. 하나님께 더, 왜냐, 하나님 더 함께 줘. 강하게. 막, 그러면 막 능력이 불이 나가고, 역사가 나고, 음성 들리고, 막 불타. 아, 그 바울은요, 감옥에 매마주고 때리니까, 기도고 참매가 옥토가 움직이 지인하고 잡고 불리고, 야. 근데 문제는, 매맞고 거기서 콧바지하고 있으니까, 와! 내가 예수님 닮은 게 매맞았네. 이게, 그게 지금 사랑. 주님의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었구만. 너무 좋아. 그 기도 참여. 아니, 옥지가 프랑스의 양손 양발 못 좀 박아달라는 게 진짜 여선이 옷을 박아버렸잖아요. 기절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위대한 게 피가 질질 나는데 싹 감춰요. 나중에 들켰어요, 그거. 나만 같아도 봐. 어젯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진짜 종이거든. 빨리 소문 내고 빨리 우리 교회 오래게 만들으라니까. 그따위니까 복을 안 줘요. 또 자랑하니까. 숨겨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간증하면서 내 자랑하거든. 근데 똑같은 내용도 나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야 돼. 그거 간증이 겁니인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역사가 났다니까. 뭐 기도 많이 한 걸 강조해봤어. 그건 네 자랑이고. 나는 기도한 거 별로 없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간증이 되더라고. 똑같은 내용도 강조 어디냐 잘 보라고. 하나님 그걸 다 보셔요. 여러분 날마다 독수리 날개를 그래갖고 비장 날아가면 될 건데 말은 쉬워요. 날개가 짧아. 손바닥만 날개가 많이 해서 길어졌어요. 그 믿음이 커졌어. 믿음이 커진 말씀을 사는데 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능력이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어. 독자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해서 또 살린대. 하나님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이제야 네가 하는 경인지 알았노라. 이제 알았대. 전능하시면 이제 알아요. 믿음을 향한 보고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원수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문을 막은다.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직접 하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전능한데 법칙이 있다. 뭐요? 사람을 통해 한대요. 사람을 통해 하셔요. 천사 통 안 하거든요. 이걸 몰라. 사람은 사람이 구원해야 돼. 그래서 복음은 천사 모정에 우리를 찾아봐야 돼. 이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좀 전해야 그래도 안 해. 고집부리고 안 하면 천사도 누르고. 하나님 막 우시고 막 속이 타고요. 지난번 지옥 간증 내가 그, 와, 하나님 막 속이 타들어간 거야. 예수님 막. 불쌍해, 뭐지. 제발, 이 종들아. 이거. 그날 좀 보자. 그냥 몽둥이다 다 때려보고 싶은데. 막, 근데 정말로 안타까워, 안타까워. 교회도 이러고 있으면. 이수인 장군이 배 12척 갖고 적선이 293척 와 12척 갖고 있는데 배 한 척이 딱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 김질이라니. 김질아! 너 도망가면 살쪄냐? 어? 한 척 도망가 다 도망가 끝나버리잖아. 나 꼭 그 심정 예수님이 너 공을 세워야 도망가지 마라! 붙었어, 지금. 나 막 오고. 도망가 보러,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 불교 거기다 가만히 있어. 그냥 안 하고 다녀. 별 말 해봐. 필요 없어. 막 주님이, 근데, 야, 좀, 전쟁 끝나고 나야 이제 뭘
이러고저러고 심판할 거지. 아직 전쟁 중이니까 제발 좀 이제 해주라고 사정고가 있다니까. 난 구약 읽으면 너무 속이 상해. 구약 성경 막 근데 말을 안 들어. 지금도 똑같아. 꼭 그러고 있어 이 성경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못 들어. 세상 거 조합으로 가지고 그래 다. 그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한창 전쟁에 붙었거든요. 싸우고 있는데 이 순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좀 제발 좀 해줘야 하려고 주님이 사정 우리가 뭐라고 사정해. 근데 그때 안에 너 그때 보장이 뭐 그 불 속에 넣어버린다 너희들 막 화가 나갖고 근데 하나만 자르면 콱 고맙다 한 명만 살려봐라 제발. 근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저도 힘을 얻고 능력 제가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 실제 그런 사람이 오냐? 또 달라. 용서도 안 되고 미웃고 포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그걸 못 하면서 100만 개 달라고 또 그러래. 에이 놈아, 넌 용서 그런 사람이 프랑스에서 좋아. 프랑스 사람도 없구만. 그래서 울고 애통하고 좀 기도 좀 해봐. 나는 너도 용서했잖아. 근데 당연히 용서가 안 되고 때는 시기 질투가 있잖아. 응? 뭐야 너 은근히 응? 그 네가 그릇이 그 정도만 그리고도 큰 것들에도 내가 엄마 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장애물을 꼭 넘어야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못 받게 죽어내면서 다 이뤘다는 그 주님과 다 이뤘다는 주님과 연합하면 같이 가요. 동행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열매, 그때부터 열매 맺어요. 내가 한 것에 열매 절대 안 맺어요. 내 육신의 지혜로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꿰로했거든요. 열매 안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전도의 모두 성령인데 그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는 말 잘하는 말. 자, 결론. 그 성령 왔니? 성령 와야 되거든. 십자가 크기만큼 오늘 여기 엄청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아, 이렇게 고생을 해. 그 고생 십자가 크게 지은 만큼 내가 성령이 일하는데 어떻게 오겠니? 십자가는 안 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가 변질된 건 십자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십자가 없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라고 죽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뭐냐면 다 이뤘다고 같이 주님과 죽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 주변과 같이 살아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이 올게. 근데 성령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십자가 피가 없는데 어디 성령 오냐고 안 와버려요. 그러니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이 핵을 이 오늘 본말이 진짜 핵인데 이걸 몰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근데 이 깨달음 하나하나 해보니까 특별한 설교도 아니에요. 다 평범한 설교인데요. 실제 이걸 맥을 잡아갖고 그렇구나. 이거 설교하고는 이렇게 사냐? 또 달라. 기도한 만큼 이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마음이 주님 사랑하면 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내 얘기 간증 잘하고 듣지 마세요. 2년 전에 금식성의가 나는 너무 감사해요. 6월 6일 날 공휴일이죠. 연중일 목금토 8월 15일도 목요일이네. 목금토 10월 3일도 목요일이네. 목금토 그 3일 금식 어떻게 공휴일이 목요일이에요. 2박 3일 금식 하거든. 지금 다 직장생활 하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 개부러 죽어나 사람 네가 살아가면 일감이 보여요. 지금도 나는 지금도 잡으신 거예요. 그때 세 번 금식했으니까 이 5.18 무등산 용들 다 잡아가지고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사람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 난 확실히 믿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자유민주를 통일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난 진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게 지금도 사랑하면 일감이 보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뭘까? 뭘 해야 할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일을 좀 만들어갖고 일을 저지르고 다녀. 그래서 본질이 보고 나가고 지금 뭐 다음 주에 또 가고 대전 가고 그 다음에 광주 가고 또 이제 6월 달부터는 매주 잡을 것 같아. 이제 한 주에 한 번은 갖고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다 수요일 목요일 딴지 오라고 하면 쭉 잡으면 돼. 막 매일 돌아다니라고 365일 오라고만 가야지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아니 오라고 하면 되고 안 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영적사고 싸워야 되겠는데 일을 만들어. 일을 나는 일을 만들었어요. 꼭 만들어. 뛰어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혼도 나야지 너 네 방법으로다가 그래요. 그 달려가도 엎어져도 마음은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엎어졌어요. 그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중심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왜요? 나 주님 동행을 느끼거든요. 동행을 행복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건 감사해야 돼요. 저 혼자 못해요. 교회 비전은 여러분 비전이에요. 오늘 말씀 생명되셔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세요 뭐 안 된다니까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달란트 비유가 다섯 둘 처음부터 다섯이지만 둘인데 남기면 넷되고 넷이 여덟되고 16되고 날마다 커지는 거지 인내 더 있게 하시고 은혜 뺏어버리는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난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 영적 싸움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옥과 천국의 문제잖아요. 나라 살리는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울 되는데 바울을 쓰시 하나님 나 쓸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